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 새롭게 제2장으로 넘어가서 분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분사에 관해서는 자, 우리가 부정사를 공부하는 첫 시간에 약간 다뤘었는데, 자, 기억하시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 공부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도움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1번, 분사의 성질입니다. 분사는 부정사 동명사와 함께 준동사에 속합니다. 자, 준동사는 전에도 배웠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준동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동사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을 취할 수 있죠. 그런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형용사의 역할, 즉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사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2번으로 가서 분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사에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것으로 능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보통 PP라고 부르기도 하는 과거 분사는 일단 그 형태를 보면 동사 원형에 d나 ed를 붙이는 규칙 변화가 있고 여러분 사전 뒤에 붙어 있는 불규칙 변화도 있죠. 자, 현재 분사가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면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현재 분사를 쓰고 어떤 경우에 과거 분사를 쓰는지 그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죠. 현재 분사, 즉 ing는 수식이나 설명의 대상이 되는 말과의 관계가 능동일 때 씁니다. 그래서 일단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Do you know that girl singing in the hall? Do you know? 너는 아니 이런 얘기죠. That girl singing in the hall. 자, 홀에서 노래하고 있는 저 소녀를 너는 아느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sing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girl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girl, 즉 소녀가 능동적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girl과 sing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인 singing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은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경우입니다. 자, 과거 분사 PP는 수식이나 설명의 대상이 되는 말과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그렇죠. 수동일 때 씁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Look at that broken window. Look at, 뭐뭐를 보아라. That broken window. 저 부서진 창문을 보아라. 자, 이런 말인데요. 자, window, 즉, 창문이 수동으로 부서지는 것이죠. 부서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broken이라는 과거 분사가 명사 window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방금 정리해드린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책의 34쪽이죠. 기본 예문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은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단독으로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서. 하지만 목적어, 보어, 부사구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자, 그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듣고 시작하죠. You must feed the crying baby. You must feed. 자, fe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feed, fed, fed. 자, 이렇게 변하죠. 타동사로 뭐뭐에게 음식을 주다,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must feed. 너는 뭐뭐에게 음식을 주어야 한다. The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에게, 그렇죠? 울고 있는 그 아기에게 음식을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해석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당신은 울고 있는 그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cry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단독으로 baby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 baby 앞에 위치한 것이죠. 그리고 baby와 crying의 관계를 일단 따져볼까요? 자, 아기가 능동적으로 우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분사를 쓰지 않고 현재 분사인 crying을 쓴 것입니다. The crying baby는 울고 있는 그 아기 이런 뜻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선행사가 베이비로 사람이니까 who를 써야겠죠. 그래서 the baby who is crying. 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나오죠. 자, 함께 보죠. Who's the child sleeping over there? 같이 해석해 봅니다. Who's the child? 그 아이는 누구냐? Sleeping over there. 자, over there에 밑줄을 쳐볼까요? over there 하면 저쪽에서, 거기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over here가 되면, 그렇죠? 이쪽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Who's the child sleeping over there? 저쪽에서 자고 있는 그 아이는 누구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sleeping이라는 분사가 앞에 명사 the child를 수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sleeping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자고 있는 이런 의미로 sleeping over there가 자, 함께 the child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사가 목적어, 보어, 부사구를 수반할 때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는 거, 그거를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over there라는 부사구를 수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분사 sleeping이 쓰인 이유는? 그렇죠. 간단하죠? 자,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the child와 그 다음에 sleeping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sleeping이 쓰인 것입니다. 즉, 현재 분사를 쓴다는 얘기죠. 자, 이 문장도 역시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해서 바꿔보면 the child who is sleeping over there.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념 1번으로 가서 좀 더 많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man shouted at the barking dog. The man shouted at. Shouted 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hout at은 뭐뭐에게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죠. The man shouted at. 그 남자는 뭐뭐에게 소리 질렀다. The barking dog. 짖고 있는 개에게 소리 질렀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에서는 barking이 수반한 어구가 없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명사 dog을 수식하니까 dog 앞에서 수식한 것이죠. 그리고 개가 능동적으로 짖는 것이니까 현재 분사 barking이 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the barking dog 이 부분을 역시 관계대명사를 써서 바꿀 수가 있는데 선행사가 dog으로 동물이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who를 쓴 것이 아니라 which를 써야겠죠. 그래서 The dog which was barking. 자, 왜 과거인 was가 됐을까요? 그렇죠. shouted가 과거니까 시제를 맞춰준 겁니다. 자, 요거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겠죠. 자, 다음 문장은 과거 분사가 나옵니다.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are often different. Spoken language와 written language의 밑줄 쳐보세요. Spoken language는 과거 분사 spoken이 쓰여서 말되어진 언어, 말되어진 말 이런 뜻이니까 구어라고 해석하고요. Written language는 쓰여진 말이니까 문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구어와 문어는 are often different, 종종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spoken과 written이 각각 명사인 language를 수식하는데 아무런 동반 어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language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spoken language는 language which is spoken.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죠. 말되어지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written language는 language which is written.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We find some passengers sleeping on the subway in spring. We find some passengers. 우리는 몇몇 승객들을 발견한다. 즉, 본다는 얘기죠. 자, 어떤 승객들입니까? Sleeping on the subway in spring. 봄에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승객들을 본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하지만 지하철에서 뭐 집에서처럼 푹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예, 승객들이 그냥 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보면 우리는 봄에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승객들을 덜어본다. 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sleeping이 혼자서 passengers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죠. 단독 수식이 아닙니다. 부사구인 on the subway를 수반하기 때문에 앞에 명사 passenger를 그렇죠 수식할 때는 그 명사 뒤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passengers sleeping 이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passengers who are sleeping on the subway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해서 예, 그렇게 다시 바꿨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과거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수반 어구가 있겠죠. Once there lived a man named Robin Hood. Once there lived. 자, 옛날에 뭐뭐가 살았다. 자, once there lived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Once는 옛날에, there는 유도부사로 해석하지 않죠. 그리고 lived니까 once there lived 주어하면 옛날에 뭐뭐가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누가 살았습니까? A man named Robin Hood. 자, named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원래 name AB 하면 A를 B라고 이름 짓다, 명명하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name이 과거분사 named가 되었죠. 그래서 A named B. 자, 이런 식으로 되면 B라는 이름을 가진 A.
B라고 이름 지어진 A.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A man named Robin Hood. 로빈 후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옛날에 살았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과거부사 named는 보어인 로빈 후드를 수반했기 때문에 명사 man을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어구 설명을 할 때 했었죠. 사람이 뭐뭐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man과 named의 관계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 named가 쓰였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a man named Robin Hood. 자, 이건 역시 관계대명사 who를 써서 바꿔보면 a man who was named Robin Hoo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ived가 과거니까 역시 was named로 시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겠죠. 자, 이제 자 분사가 어떨 때 명사 앞에 수식하고 어떨 때 명사 뒤에 수식하는지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자, 다음은 2번이죠. 자, 2번을 보니까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이다. 저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1번을 할 때 여러분이 전부 다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분사, 즉 ing는 능동의 뜻이 있다는 것인데 분사의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한다는 말인데, 하지만 과거분사, 즉 PP는 수동의 뜻이 있다. 이 말은 그 분사의 행위를 당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짜 그런지 예를 살펴보죠. 자, 기본 예문의 2번을 보겠습니다. The man driving that car is my uncle. The man, 자, 그 남자죠. 자, 어떤 남자입니까? Driving that car, 저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남자는 is my uncle, 나의 삼촌이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남자가 능동적으로 드라이빙 하는 것이니까 현재 분사인 드라이빙이 쓰인 것입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역시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해서 바꿔보면 the man who is driving their car, 자,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과거분사가 나옵니다. 자, 함께 보시죠. That car driven by my uncle is very expensive. That car. 자, 저 차네요. 자, 어떤 차입니까? Driven by my uncle. 나의 삼촌에 의해 운전되는 저 차는 is very expensive. 매우 비싸다. 자, 해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의 삼촌에 의해 운전되는 저 차는 매우 비싸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삼촌에 의해 운전되는 차. 다시 말해 삼촌이 운전하는 차니까 나의 삼촌이 운전하는 저 차는 매우 비싸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보다 우리말 답죠. 자, 그리고 여기서 driven이라는 과거분사가 쓰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차는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죠. 차의 입장에서 보면 운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분사인 driven이 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는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That car driven, 즉 관계대명사 써서 이제 바꾸는 부분인데, 자, 운전되는 차, 이렇게 현재로 해석하면 That car which is driven,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운전되었던 차, 이런 식으로 과거나 현재 완료로 해석하면 That car which was driven, 혹은 That car which has been driven,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대로 문장을 한번 전환해보죠. That car which is driven by my uncle is very expensive. That car which was driven by my uncle is very expensive. That car which has been driven by my uncle is very expensive. 방금 문장을 전환한 것은 자, 의미상 그렇게 된다는 것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설명 예문의 2번으로 가서 더 많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예,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자, 같이 해석을 해보면 자, roll은 구르다, 굴러가다라는 뜻이고 gather는 모으다, moss는 이끼니까 a rolling stone, 구르는 돌은 gathers no moss, 이끼를 전혀 모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속담의 숨은 뜻은 돌이 이리저리로 굴러다니는 것처럼 직업을 자주 바꾸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즉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tone, 즉 돌이 능동적으로 구르는 것이니까 roll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a rolling stone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A stone which is rolling.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예,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가죠. People living in the country generally live long. 같이 해석해 봅니다. People living in the country. 여기서 country는 나라가 아니고 시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people living in the country.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generally live long.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니까 generally live long. 일반적으로 오래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니까 liv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people living in the country, 즉 관계대명사 who를 써서 바꿔볼 수도 있죠. 그래서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countr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A wounded soldier lay bleeding.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wound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ound는 규칙 변화하는 타동사죠. 자, 뜻은 부상을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과거분사니까 부상당한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A wounded soldier, 한 부상당한 병사가 lay bleeding. 자, lay는 lie의 과거죠. lie, lay, lain. 정말 자주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사로 눕다, 누워있다는 뜻이죠. bleed는 피를 흘리다. 역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bleed, bled, bled. 자, 이렇게 변하는데요. 여기서는 bleeding으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lay bleeding은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죠. 한 부상당한 병사가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병사가 부상을 당하는 것이니까 과거분사인 wounded가 쓰인 것이죠. 그래서 역시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해서 바꿔봐도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a soldier who was wounded. 자, 이런 식이 되죠. was wounded로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lay bleeding에서 현재분사 bleeding은 능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병사가 피를 흘리는 것이니까 bleeding이 됐습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죠. Look at the mountain covered with snow. 잘 들었죠? 같이 보겠습니다. Look at the mountain. 자, 여기 썼던 mountain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산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 가정을 해보면 저 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겠죠? Look at the mountain. 저 산을 보아라. Covered with snow. Covered with의 미술 쳐보세요. Covered with 하면 뭐뭐로 덮인 이런 뜻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with 대신에 by를 써서 covered by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자, 해석을 정리해보죠. 눈으로 덮인 저 산을 보아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산이 눈으로 덮이는 것이니까 수동의 의미로 covered라는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해서 바꿔봐도 The mountain which is covered with snow. 자,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is covered with, 즉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재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 자, 그것을 예, 여기까지 다뤄봤는데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셨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분사가 대명사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서는 분사가 형용사처럼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로 쓰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기본 예문의 3번부터 보시죠. He sat there eating an orange. 잘 들었죠? 같이 해석을 해보죠. He sat there. 그는 거기 앉아 있었다. Eating an orange. 오렌지 하나를 먹으면서 거기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누가 eating합니까? 주어인 he가 eating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 eating은 주어 he의 동작을 나타내는 주격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분사니까 당연히 능동의 의미로 해석하죠. 먹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조디. He sat fascinated by the sunset. He sat. 그는 앉아있었다. Fascinated by the sunset. Fascinate가 무슨 뜻입니까? 타동사로 뭐뭇을 매혹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가 능동적으로 매혹한 것이 아니라 The sunset, 즉 일몰에 의해서 매혹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fascinat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는 일몰에 매혹되어서 앉아 있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과거분사 fascinate의 주체, 즉 매혹당한 것은 주어인 he니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격부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해석은 과거분사니까 수동으로 하죠. 매혹되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념은 3번으로 가죠. He came crying. 같이 보겠습니다. He came crying. 그는 울면서 왔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도 현재분사 crying은 주어 he의 주격부호가 되죠. 당연하죠. 그가 우는 것이니까. 자, 다음 문장입니다. 조디. He became excited. Excit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Excited는 흥분된 이런 뜻이죠. 자, 이것과 구분해야 할 것이 exciting입니다. 흥분시키는, 흥미로운 이런 뜻입니다. 뜻의 차이가 오면 구분되니까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He became excited. 그는 흥분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도 그가 무언가에 의해서 흥분된 것이니까 excited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분사가 나왔는데 역시 그가 흥분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부호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excited는 원래 과거분사에서 출발한 단어이지만 이제는 그냥 형용사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excited, 과거분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흥분된 뭐 이런 의미로 형용사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기본 예문의 3번이죠. 두 번째 줄로 돌아가서 분사가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I saw him taking a walk in the park. I saw him. 나는 그가 뭐뭐하는 것을 보았다. Taking a walk. 산책하고 있는 것을. In the park. 공원에서. 정리하면 나는 그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문장 구조를 보면 지각동사 saw가 나오고 목적어인 him 그리고 목적보호로 현재분사 taking이 나왔죠. 제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 22쪽을 보면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로 원형부정사가 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도 saw라는 지각동사가 있으니까 taking이 아니라 take를 써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제가 전에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로 쓰이는 원형부정사를 설명할 때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만 따져보면 목적보호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 ing가 오고 그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분사인 pp가 온다고 했죠. 여기서는 그가 능동적으로 산책하는 것이니까 taking이라는 현재분사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원형부정사, 즉 동사원형인 take를 써도 되겠죠. 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I saw him take a walk in the park. I saw him taking a walk in the park. I saw him take a walk in the park. 나는 그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동사원형 take가 목적보호일 때는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해석하지만 I saw him taking a walk in the park은 나는 그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해석합니다. 현재분사 taking이 들어가면 진행의 뜻으로 해석해서 산책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이나 현재분사가 나올 경우 모두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지만 그 의미는 차이가 난다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지각동사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I've never heard him badly spoken of. 자, 일단 badly spoken of의 밑줄 쳐보세요. speak badly of나 speak ill of가 되면 뭐뭐를 나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뭐뭐를 칭찬하다, 뭐뭐를 좋게 말하다는 그렇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speak well of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거들이 수동태가 되어버리면 부사인 badly, ill, 그리고 well은 위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be badly spoken of, be ill spoken of, be well spoken of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에서도 badly가 spoken 앞으로 갔습니다. 자, 조심해야겠어요. 자, 그럼 해석을 같이 해보죠. I've never heard him. 나는 그가 뭐뭐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Badly spoken of. 자, spoken으로 과거분사가 나왔으니까 수동으로 해석하죠. 그가 나쁘게 말해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해, 그가 욕먹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spoke는 목적어인 him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당연히 목적보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각동사가 나왔어요. 자, 다음과 같이 따져볼 수도 있겠죠. 지각동사 hurt, 그 다음 목적어 him, 그럼 목적보어로 spoken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조에서 보면 그가 나쁘게 말해지는 것이 그렇죠, 수동이죠. 그러니까 목적어 힘과 목적보 스포큰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스포큰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념은 3번으로 가서 I felt someone. 자, 이것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I felt someone touching my back. 자,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I felt someone. 나는 누군가가 뭐뭐 하는 것을 느꼈다. Touching my back. 내 등을 만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도 지각동사인 fel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 someone, 그리고 목적보로 현재분사 touching이 나왔죠. 자, 현재분사가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가 내 등을 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touching이 나왔어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I felt myself watched the whole time. I felt myself. 나는 내 자신이 뭐뭐 하는 것을 느꼈다. Watch it the whole time. 자, 여기서는 watched로 과거분사가 나왔죠.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whole time의 밑줄 쳐보세요. 줄곧 내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줄곧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자, 목적어인 myself가 감시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보로서 그렇죠? watched라는 과거분사가 나온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장. I could not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I could not. 나는 뭐 할 수 없었다.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정말 자주 나오죠. Make myself understood 밑줄 쳐보세요. Make oneself understood 하면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남에게 이해시키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를 하면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도 myself의 입장에서 보면 남들에게 이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사인 understood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역동사 make가 나오고 목적으로 myself 그리고 목적보가 나오는데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죠.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관계가 수동이라면 과거분사가 나온다고 분명히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understood라는 과거분사가 나온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22쪽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I had my watch repaired. Had my watch repaired. 자, 밑줄 쳐보세요. Have plus A, plus PP 하면 혹은 have 대신에 get을 써서 get A, PP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의지대로 할 경우에는 즉, 다시 말해 주어가 원해서 할 경우에는 A를 뭐뭐 시키다 이런 사역의 의미를 해석하고 주어의 의지와 상관없이, 즉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경우에는 A가 뭐뭐를 당하다, 이런 식으로 수동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에는 I had my watch repaired, 즉 주어 I의 의지대로 시계를 수리한 것이니까 나는 내 시계를 수리시켰다, 혹은 수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watch의 입장에선 수리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사인 repaired가 목적 보로 온 것이죠. 자, 그리고 had 대신에 역시 get의 과거형인 got을 써서 문장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I got my watch repaired. 자, 다음에 할 문장은 주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한 경우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I got my watch stolen. 자, 시계가 도난당한 것은 주어인 I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당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I got my watch stolen. 나는 내 시계를 도둑 맞는 일을 당했다. 다시 말해 도둑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도 목적어 my watch는 도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목적보로 그렇죠?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stolen이 나온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이 문장도 역시 got 대신에 그렇죠?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써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I had my watch stolen. 방금 살펴보았던 두 문장은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이라서 have이나 g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목적보로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두 문장에서는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를 잘 보세요. 무슨 관계입니까?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 나오는 것이 각각 틀립니다.
자, 일단 문장을 보고 살펴보죠. I had him repair my watch. 자, 같이 보죠. I had him. 나는 그에게 시켰다. Repair my watch. 내 시계를 수리하라고 그에게 시켰다. 이런 말이죠. 자, had him repair의 밑줄 쳐보세요. Have plus A. 플러스 동사원형이 되면 A에게 동사원형 시키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역동사 배웠죠?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역시 have 대신에 시키다의 의미를 가진 역시 get을 써도 되는데 get이 쓰면 목적보로서 다른 것이 옵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와야 한다는 것에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 문장에서 보면 그가 능동적으로 시계를 수리하는 것이니까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입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럼 had 대신에 got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그렇죠. 투부정사가 목적보로 온다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I got him to repair my watch. 자, 목적보로 repair가 아니라 to repair가 나왔다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get은 동사원형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강조합니다.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거 조심해야겠어요. 자, 다음은 4번의 관용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We go camping tomorrow. 자, 방금 여러분 기본 예문의 4번을 들었죠? 자, go camping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내일 캠핑하러 간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tomorrow는 내일이라는 뜻이니까 미래의 부사구인데 왜 will go가 아니고 그냥 go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예, will go라고 해도 되고 그냥 go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요즘은 미래의 부사구와 함께 그냥 현재만 써도 미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죠. He kept fishing despite the heavy rain. kept fish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despite의 동그라미 정말 중요하죠.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같은 뜻의 어구로 in spite of. 자, 이것도 있으니까 함께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heavy rain의 동그라미. 자, 무거운 비가 아니죠? 자, 무슨 비? 그렇죠. 많이 내린 비니까 폭우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he kept fishing. 그는 계속 낚시를 했다. despite the heavy rain. 폭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낚시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설명 예문 4번으로 가죠. We go skiing tomorrow. 자, ski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I가 두 개 나왔죠? 자, 틀린 것이 아닙니다. SKI. Ski는 스키를 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ski, skid, skid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ing로 변할 때는 그 SKI에다가 그냥 ing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I가 두 개 된 것이에요. 자, 오해 마십시오. 자,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내일 스키 타러 간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go ing 뭐뭐 하러 가다. 간단합니다. 자, 다음 문장. The fire kept burning all night. 자, 이번에도 keep ing가 또 나왔습니다. 자, 계속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The fire kept burning all night. 그 불은 밤새도록 계속 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다음 문장. The farmer is busy sowing seeds. 자, is bus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busy ing 하면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sow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스펠링이 조심해야 됩니다. sow, sowed, sown 혹은 sown 대신에 sowed를 그냥 쓰기도 하는데요. 뜻은 타동사로 씨를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farmer is busy. 그 농부는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sowing seeds. seed는 seed, 씨앗이란 뜻이니까 그 농부는 씨를 뿌리느라고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 문장. I spent my time playing the violin. 자, spent my time playing의 밑줄 쳐보세요. spend 시간 ing 하면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spend는 spend, spent, spent. 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spent가 과거죠. I spent my time. 나는 시간을 보냈다. playing the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spend 다음에 시간이 안 나오고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spend, 금액, ing 이런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석은 간단하죠. ing 하는데 얼마를 소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할 차례입니다. I had a hard time supporting my family. 자, head부터 supporting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have a hard time ing 하면 뭐뭐 하느라 고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ave difficulty ing와 뜻이 똑같습니다. 자, support는 부양하다, 먹여 살리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I had a hard time. 나는 뭐뭐 하느라고 고생했다. supporting my family. 내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have difficulty ing로 바꿔 써서 보면 I had difficulty supporting my family. 자, 해석은 똑같으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have difficulty in ing는 간혹 have difficulty in ing 이런 식으로 ing 앞에 전치사 in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둘 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마무리 짓기 전에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의 핵심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분사에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다 그랬죠? 자,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이 있어서 뭐뭐 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이 있다 그랬죠? 뭐뭐 당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사의 역할인데 즉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형용사처럼 대명사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 대명사나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고 목적어나 보어 혹은 부사구 등을 동반할 경우에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그걸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형용사처럼 역시 보어로 쓰이는 경우인데 자, 주격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지각 동사에서 목적어 목적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목적 보어로 현재 분사나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그랬고요. 그 관계가 수동이라면 과거 분사가 온다 그랬죠. 자, have 같은 사역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동사 원형만 나오고 그 관계가 수동이라면 과거 분사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have를 배울 때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게 get이 있었죠. 자, 시키다의 의미를 가진 get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관계가 능동이면 목적보로 to 부정사가 나오고 그 관계가 수동이라면 그렇죠? 과거 분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방금 했던 정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관련 표현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수거처럼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